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저 이기시 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복무과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58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하시고,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은 뿐이고, 매수매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죠.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 방금 전에 끝난, 새벽에 끝난 상황은, 네, 어, 금리, 동결, 기대, 뭐 그런 거죠. 자, 당한 금융위수의 국제 경제 보시면, 네, 나올 연속 상승, 3대 지수 1.8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다. 자, 우리 파울 형님이, <laughs>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동하실지 제일 궁금하죠. 하야, 올려야 할지, 할지, 말지, 야올리고 있죠. 네, 잘 보시고. 연, 영국, 예, 동결했는데, 영국이 참 문제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죠.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예. 자 이거죠. 긴축 종결 기대 상승 출발. 네, 엘프 실적 공개. 네, 좀 이따가 만약에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외증시 보시면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에 환호했다. 과연 그럴까? 시장이 참 되게 단순해요. 네, 금리 인상 종료에 환호하고, 네, 그럼 앞으로 종료하고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요, 예, 네, 부러지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내리게 된, 된다는 얘기는, 네, 뭔가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 예의 주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다. 우린 그렇게 보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버피 지표, 버블 지수. 152.3 상당히 고평가 되겠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시장이 환호할 때가 아닌데 예, 조심해야 될 텐데 이거 보이시죠? 네,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표가 없었어도 좀, 저도 완전히 널뛰기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안해동 하지 않죠? 예, 무슨 얘기냐? 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어, 여기 지금 여기 고점이 얼마냐? 211, 예, 네, 200이 넘었죠. 그 다음에 반동 고점이 얼마냐? 174입니다. 그게 7월 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52. 시가 총액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시장이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명심하시고. 자, 11월 달에 150대 머물지, 160대로 갈지. 제가 볼땐 머물 확률이 높고, 좀 더, 어,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140대로 내려오는 상황까지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 환호할 때가 아니다. 빨리 팔고 나오자. 뭐 이런 얘기죠. 음. 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 자, 단기 지표 볼까요? 공포 탐욕 지수. 공포 구간에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 네,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안 내려왔고, 거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여기 밑에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네, 여기 4개월 정도 갈 겁니다. 이게 10월달이니까, <laughs>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예, 전개가 된다. 예, 정확한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자, 시장만 지금 널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좀 상당히 안 좋다. 예, 보시고. 아, 드디어 이제 정크본드가 두려움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laughs> 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목이 조금 잠겨서 잘 판단하시고요. 자, 커즈분 맛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못 가고 있죠? 이더리움, 자, 코스피, 자, 나스닥, 반등이 살짝 들어온 상태죠? 네. 자, 이게 결, 결국엔 무슨 얘기냐? 유동성 확대와 축소, 자, 살짝 반등, 그죠? 자, 나스닥 센 반등, 코스피 살짝 반등, 에, 비트코인, 그냥 향보,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좋죠? 결국엔 뭐다? 네, 마지막 파이널 을 향해서 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코어 주, 주식에, 자, 중소형주, 어제 무려 8%나 뛰었습니다. 예, 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예, 네, 가자, 이제. 가기는 뭘로 갑니까? 골로 가는 거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은행 보, 보시면, 자, KBWB, 어제 4% 상승. 그렇지만, 은행위기는 계속 되고 있다.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 잘 보시면 될것 같고, KRE, 어떻습니까? 예, 얘도 5% 상승, 어때요? 예, 갈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이때 앞에서도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시고, 자, 은행들이 완전히 날개를 단 것처럼 보이죠? 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예, 파산은 계속되고 있고요. 대형주 잠깐 좀 보시면, 네, 애플, 자, 추세, 하락 추세에서, 자 반등 0이 부딪힐까 막까 지금 그러고 있죠? 아직 실적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제가, 이따 저녁에라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살짝 세게 들어온 상황. 자, 이 추세를 넘을 것이냐? 좀못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 지금 7월 19일부터 계속 팔아 짓기 때문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다른 애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0.6. 자 구글 0.8 아마존 0.7 엔비디아 2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금리에 많이 영향을 미치죠 네 어떻습니까? 이거 6 네, 지금 완전히 널뛰기 장세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도 좀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 살짝 나왔고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살짝 올랐다 내려올 가능성 좀 보시고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죽고 있는 상황. 여기도 하락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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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LQD. 얘도 살짝 반등이 나왔죠? 네. 36. 상당히 취약한 상태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시간이 연장이 됐던 얘긴데, 네.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양턱머리 없이 지금 그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일드 정크펀드도 살짝, 네, 지금 다중바닥인데,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까, 어, 공포 탐욕주의에서 두려움으로 가고 있죠. 하일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자, RSI 39. 안 좋은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본장에 비해서 좀 10원 정도 더 내렸어요. 네. 그러면 추세적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 달러 인덱스가 살아있습니다. 뉴. 네. 그래서 조금 밖에 아래꼬리 달면서 살짝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유로도 지금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내려고 오고 있고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원인데 어제 많이 올랐어요. 2.46%. 지금 새벽에 끝난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네, 그래서 다시 저점 고점 되돌림 38%, 8 2 4 5 달러. 결국엔 고물가를 계속 유지할 건데, 예,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예, 과연 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려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오 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요 근처에서. 이거는 뭐냐 쉬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여기 특히 95달러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국채 10년물 자 커다란 음봉이 생기고 시작했는데 좋습니다. RSI도 지금 네, 다시 이제 과매수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자 주봉도 보겠습니다. 주벙도 네, 자, 주봉도 보면 67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몇 퍼센트, 5퍼센트 10년물 자, 그 다음에 일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내려오고 있죠? 예, 그럼 누군가는 이게 산다는 얘기인데, 네. 아니면 팔질 않던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첫 번째 아까 연준 예, 스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그 할만고, 예, 재무부의 농관.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이면 합의. 중국에서 계속 팔아서 지금 이, 이 힘이 생겨, 생긴 거거든요. 쭉 올라갔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하고 뭔가 샤바샤바 하지 않나. 이 정도 물량으로 산다? 아니면 팔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연준, 어, 할망국,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애들의 일단 연쇄적으로 지금 여기에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과연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갈까? 글쎄요. 그건 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절 판단하시고 자그 다음에 자 3개월 예, 단기금리도 내려오네요. 네. 지금 정책금리 4.5.4. 그 다음에 예, 오 2년물 올라갔네요. 홀자0.9% 단기금리는 올라가고, 장기금리 내린다? 예, 이거 왜, 단기금리가 왜 올라갈 거예요? 예, 그 할망구가 산다고 했으니까. 예, 아, 판, 저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5년물, 네, 요것도 쫙 끌어올리고요. 중기. 자, 10년물만 좀 내려왔고요. 자, 20년물, 예, 많이 내려왔죠. 장기금리, 예, 30년물. 자, 시장이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금리차입니다. 자, 금리차를 보셨을 때, 자, 어때요? 자, 10년과 그 다음에, 요게, 다시, 자, 10년과 3개월. 예, 잘 보시고요.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자, 10년과 2년, 다시 내려왔죠.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더 가고 있고요. 30년과 5년. 예, 아직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 뭐죠? 어, 요거, 어, 정상화 지금 되는 상태에서 보시면, 네, 지금, 자,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정상화되고 폭락. 자, 이런 상황이고, 살짝 내려오니까 반등 들어오죠. 그래서 금리차를 잘 보시라. 자, 10년과 2년이죠. 예, 그렇지만 곧 정상화될 것이다. 조심하자. 음, 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금리가 고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자, 와리가리 할 건데,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SJB, 어제 많이 떨어졌죠? 파일 전 구간도. 자, 그렇지만 저점 이탈 안 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NDQ, SPX. 네, 아주 고점. NDQ, DJI, NDQ, 네. RUT. 자, 뭔가 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볼까요? 일본? 예. 자, 커다랗게 찍고 내려오는 상황.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남았는데. 자, 네, 요거를 이제 누가 이제 좀 진행시킬 거냐. 요게 중요한 거죠.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IPO죠? IPO 같은 경우는, 자, 하락, 살짝 반등 나오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 3% 올랐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자, 보시고. DR h 튼 어제 4% 올랐죠? 상당 폭 세게 올랐는데, 주택버블인데, 이때 서브프라임 때, 이때가 언제냐면 2005년 7월경입니다. 하락, 반등 나오고 폭락했죠? 지금 그 상황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다? 코인 주식 부동산 지금 채권이 널뛰게 하는데 자, 채권이 더 내려갈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채권 쪽이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부동산 아직 확실한 한방 남았고 주식은 이제 고점에 있으니까 예, 미끄러질 만 남았고 코인도 마지막 한 방.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네. 환호할 게 아니고 반등 시 무조건 매도하고 나온다. 네. 러셀 이천 입니다 네,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왔는데, 앞으로 상황 잘 보시고요. 160달러 붕괴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지금 어, 가격이 팬데믹 근처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거품이 끼었다가 지금 내려오는 상황 잘 보시고. 자, VXN, 어떻습니까? 예. 네, 어제 12%나 빠졌습니다. 예. 네, 엄청나죠. 자, 네, 빅스, 똑같습니다. 어제 7% 정도 빠졌고.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빅스, 빅스, V, 빅스, 얘는 내려오네요. 네, 대단합니다. 아무튼 요거 조심하시고, 스큐어 어제 조금 올랐지만 130대 깨진 상태고 중요한 거는 요거죠. 예, 올라봐야 큰 의미가 없다. 왜? 여기 고점 이후에 두달 지나고 나서 폭락 반등, 폭락 반등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이걸로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이 지금 완전히 널뛰기. 네. 자, 이런 지표가 없었으면 저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얘기했을 거고요. 자, 지금, 네, QQQ인데, 자, 여기 예, 7월 19일 고점 이후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자, 폭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폭반등 하고 있죠. 그럼 걸릴 확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정리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거래량도 아주 많지가 않다. 예. 그동안에 매도 거래량이 해서 매수가 적기 때문에, 요거는 반등일 뿐이다. 음. 잘 판단하시고요. 거래량을 잘 비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나스닥 지수죠. 자, 그래서 A파, B파, 자, 킬러 C가 아주 예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서, 예. 잘 보시고, 단기적인 반등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변곡구간 나오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반도체 지수죠, 마찬가지죠. 어제 올라 가다가 밀렸어요. 네, 자 이거 보시면, 자윗 꼬리 아래 꼬리 이렇게 달았죠. 그래서 갭으로 떴지만, 이 네, 저항 받고, 그다음에 좀더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예. 여기까지 갔다가 부딪히고 내려올 왜? 똑같습니다.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실제 이제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음,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때요? 네, 올라왔죠? 자, 그러면, 얘도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예, 네, 세게 들어온 입장이지만, 저는 이때 모습과 너무 똑같다. 딱한 버블 데이자뷰. 자, S&P 500이죠? 자, 추세를 다시 한번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여기가 지금 사운터가 되는데 그러면 자이 단기 추세를 지금 일단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좀 쉽지 않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S&P 500 방향 보시고 자그 다음에 요거 자 나우죠 어, DIA 그래서 얘도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다. 자 금리가 동결 그거에 대한 환호. 예.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는 예. 나중에 추후에 밝혀질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자, 반등시 매도냐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강세장의 진행이냐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저는 그냥 팩트만 전달해 드렸고, 이 팩트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국채 달라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고금리? 네, 5.5% 상당히 고금리기 때문에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예, 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하일드 정크본드, LQD, 살짝살짝 살짝 반등은 들어오지만 큰 의미는 없다. 왜? 이 무너진 거 생각해 보세요.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기사회생이 아니라 그냥 살짝 반등. 그 다음에, 현재 애플, 어, 시간에 좀 많이 빠지네요. 예, 네, 시간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실적이,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실적이 나왔나요? 좀 보시고. 네. 나왔네요.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엄청 빠지고 있고요. 어, 좀 보시고. 요 중소형주, 대형주, 은행주.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더리움. 네, 얘도 보시면, 어, 이렇게 빠져요. 1.73%.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동성 확대와 유동성 축소, 자 반등이죠. 자, 반등 코스피, 나스닥,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 가는 겁니다. 이거 다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정화가 되는 겁니다. 정화, 예, 정화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자 상황 이런 거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애플 실적을 보시면. 조금, 네. 이, 인베스팅이 너무 느려. 네, 그거 하나 단점인데. 자료는 많은데 좀 느리다. 자, 일단 되는 동안 선물 좀 볼까요? 선물 좀 많이 빠졌네요. 1.3837. 현재 5시 반 정도 돼 있고요. 1점. 많이 내려왔죠? 네. 자, 애플 좀 보시면, 자, 실적 보겠습니다. 매출은 살짝 늘었고요 어, 늘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 순익도 살짝 늘었네요. 근데 예, 여기 보면 예, 시간에 아까 잠깐 좀 보시면, 예, 시간에 빠지죠, 많이 빠지죠. 그냥 상승하고 그냥 다 까먹네요. 예, 이것도 좀 야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매출. 수당, 주당 순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앞으로 컨센서스죠. 어, 내년 1월 25일 날, 예측이 이제 2, 어, 2달러. 그 다음에 123빌리엄. 네. 이렇게 매출, 과연 갈수 있을까? 지금 중국 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네, 애플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1.5%. 상승한 거다 까먹네요. 그대로 그냥 반납하겠는데. 예. 네. 잘 보시고, 웃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력들은 알고 벌써 팔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선물 상황식은 별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실적도 잘 보시면서, 어,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투자는 어떻게 한다? 롱이든 셧이든, 주식이든, 뭐, 현금이든 간에 각자 판단에 따라 잘 책임, 지고 투자합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잘 하시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